지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론상. 이론상은 안 졌어요. 왜냐면은 어떻게든 비비면서 얘만 키우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기니까. 야, 문지게 먹어야 지. 이건 뭘까? 알기사? 이거는 바로 돌릴 수도 있겠다. 이거는 실패 안 하고 바로 돌릴 수 있겠다. 근데 재미없죠, 이거? 재밌어요, 이것도? 해볼까? 근본 필드 하는 성기사. 저 옛날에 미드 성기사 아무도 대회 안 가져올 때 제가 가져나가긴 했었죠. 미드 기사 다 쓰레기 득이라고 할 때 내가 기사 중이긴 했어, 그때도. 아군 하수인에게 시전했던 마지막 주문을 이 하수인에게 반복합니다. 정도를 생각하고 하면 되겠다. 우사! 그 상대는! 그리고 도적하고 나니까 도적병 걸렸어요. 나 쟤 도적 같아. 쟤 도적 아니냐? 티나는데? 약간 티나는 것 같은데? 아니네? 여기서 이거 내면은 사제가 바로 퍽 치고 죽이잖아요. 이렇게 컨트롤 상대할 때는 중간에 껴놓는 식으로 해갖고 띠껍게 했어야겠죠? 이거 먼저가 나 맞겠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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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게임 터질 뻔했다! 와! 회개하라. 와, 진짜 숫자 살았네. 어? 여기서 동전 트로그 하는 거 어때요? 여기서 동전 트로그는 동전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가치 같은데? 이 3위가 굉장히 뜨거운데? 봐봐요, 손금보기 쓰자니 뭔가 족같고, 이 새끼 치자니 이 새끼한테 더 맞아야 되고. 어? 와, 최악이야. 어? 괜찮아요? 정말이네, 무겁지 않네. 회개하라. 나가라. 그리고 손금보기. 나루의 파편. 교환서. 모든 적 하수인을 침묵시킵니다. 야, 이것도 진짜 좋다. 데모가 1코인데 1코뿐만이 아니라 바꿀 수 있어. 필요 없다? 갖고 있다가 그냥 1만으로 써도 되고, 들고 있다가 1만 남잖아? 그럼 바꿔도 돼. 진짜 레전드다, 저거. 이 트로그를 더 펌핑을 시켜야 되나? 그러면 요거 하나 끼워 넣으면서, 너무 약하니까 3-3짜리 끼워 넣는 요 정도 밸런스로 가겠습니다. 사제 몇 등이지? 승률? 와, 사제 6등까지 올라왔어? 사제 세다. 생각 좀 해볼게요. 원체를 다 치고 속공을 다 탄다. 알뜰하게 갑시다. 이런 기사만의 띠꺼비 플레이.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약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띠꺼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사제는 정리가 쉬워서 모르겠네. 이야, 이야, 오. 멋있는데. 목사님 기사하시는 거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. 아, 캐로님 그때 생각이 나서요? 아, 이 새끼 이거 죽인 거 알겠다! 아, 생각해보니까 이거 복사하는 건데 왜 알을 안 했어요? 이거 그거 뭐 그거네. 얘 뭐 할라 한다. 그 다시 생성되게 해갖고 막 졸라 뿔리려고 하는데? 이렇게 해놓고 영능 찍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공을 어떻게 쓸까인데, 요거 안 깨고 속공 투게 요것만 버리고 명식 가자.
이게 좀 별로였나? 신병이? 얘가 좀... 아 진짜 짜증... 아...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사살... 네, 스마이트씩 키우면 되겠다. 별들은 어떤 지식을 품고 있어? 야, 이거까지 있네. 혹시 했는데. 아. 시련은 우리의 상황을 더 격렬하게 만든 뿐이에요.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. 여분단. 지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론상. 이론상은 안 졌어요. 왜냐면은 어떻게든 비비면서 얘만 이렇게 다 내면서 얘만 키우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기니까. 그러면 흔데미라 문이 3 이하인 문을 뽑고 0이 되니까 이거 내고 바로 뚫지 않는다. 진정한 힘 시간이 다녀가 나오죠.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. 이렇게 털고 다음 턴에 그냥 나가면서 이제부터 키운다? 얘는 이제 생으로 쓰고 X됐다. 1-1이랑 천상의 보호막 부여하면은 영폭이 안 터지는구나. 제 인내심을 이끌고 있습니다. 없네. 이것도 여기랑 써야겠네. 명을 따르겠다. 맞겠다 얘. 자신을 아 이거 한 대 치는 게 나을라. 큰 힘은 없겠다. 그냥 1 데미지 추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얘는. 그러 나도 이상하게 또 정리될 가능성도 너무 높고.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. 사악한 짓은 그만하세요. 10에 아군에게 마지막 시전했던 주문을 이 학생이 봐. 천보야. 3일 내고 천보네. 빛이 제 인내심을 이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놓고 자신을 믿으세요. 여기서는 쓸까 그랬나 또? 계속 고민되네 얘. 야무지게 먹어야 지. 결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. 저거 뭐냐? 아니, 아 저거. 백리 갖고 싶어요, 쌈님. 이따가라고 하면은 나 분명히 안 줄 거야. 이번 판 끝나고 채팅창에 드릴게요. 그러면서 다른 덱으로 바꿔드릴게요. 그게 이따가잖아. 지금 내 이거 복사할 수 있어? 아 바보네 나? 나 여기서 베꼈지? 이거 카피 누르면 되지? 나 그 화면에서 내 걸로 하려고 그랬지 난. 우회하지 못하면 해야지. 저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.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입니다. 그 옛날에 데코도 없을 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순간이기도 하잖아요. 저의 프로 시절이 실력을 늘리고 막 욕심낼 때가. 그래가지고 그때는 데코드 없이 막 그냥 하는 그런 거라서 데코드 막 아직도 난 안 익어. 정말이네. 무겁지 않나? 쌈님이랑 현님이랑 누가 더 형이지? 동갑입니다. 영생자를 상대로 힘을 시험해보라. 쌈님 요즘 왜 이렇게 스윗해짐?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요. 아니 이게 가장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가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네? 아, 이 새끼 어떻게 죽이지?
아, 어떡하지 이거? 폭공. 아, 잠깐만. 3, 2. 이거 주고 1 저거 하면 되구나. 정말이네. 무겁지 않네. 그리고 이거 사제니까 정리할게요. 쌤님 요즘 다 벽대기라 티카투스 흑마로 12시승 중인데 사실 저 흑마는 절대 안 합니다. 저 패치 되기 전까지는 쓸 달이 없는 것 같아. 저거 패치 무조건이야. 그러니까 흑마 개못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. 나한테 지금 효율이 나오는 덱이 아닌데 연습하고 싶지 않은 덱이야. 너프 되고 그때 하려면 해야 될 것 같아. 저거는 무조건이야. 너무 사기야. 여기서 트로그를 졸라 뛰쳐나가면서 깊은 무쇠 광선은 내 거다. 하고 무쇠 광선은 내 거다. 헛공에 얘를 나가면 되겠네. 아이, 괜찮아. 괜찮아. 내가 맞겠네, 내가 맞겠네. 침묵 배제합니다. 침묵 각 안 봄 하시는데 애초에 기사 컨셉 자체 가 침묵을 생각하고 플레이하면은 시간을 줘서 기사를 못 이기게 돼서 나는 이거는 다 던지는 게 맞았다고 봤거든. 빛이 당신에게 알만 아낄 거 그랬나? 알만? 그러면 이거 빠진 김에 이걸로 가죠. 그 다음에 이거 죽으면은 요거까지 마지막으로. 그럼 이제 침묵 아까 전에 뺐단 개념으로 얘네 캐리로. 아니 씨발 둘 다 아니 둘 다 생성했어 씨발 족같은 게. 아 진짜 판다렌 주입? 판다렌 주입장? 나 진짜 요즘 욕이 안 나는데 내가 원래 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스스톤이 날 그렇게 만든 거였어. 씨발 이게 말이 돼? 그럼 마지막 이렇게 가자. 아니요 저 근데 학창시절 때도 진짜 욕을 별로 안 좋아했어 진짜로. 거짓말 아니라 저 욕 잘할 것 같아요. 나 욕을 잘 안 썼어. 1로 남고 선부터 나가는 타입이셨구나. 예 그렇습니다. 이거 먼저 나가는 게 맞나? 진정한 힘 내면서 나오죠. 오케이 이번 턴에 0. 그럼 어차피 이거 했으면 됐네. 가자! 이건 여기다 바르는 게 낫겠다. 아니다 이게 더 타자라서 모르겠다 사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사는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빨리 그냥 차라리 침묵 써? 있으면 써. 없으면 뒤져. 한 다음에 에이 놀라 이러고 뒤패. 요게 그나마 기사가 사실 이기는 방법.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4, 5, 2, 13. 징그러. 몰라. 3명 다 쳐버려. 이러고 빛별인 카리엘 뽑아가 오른쪽에서 뽑아갖고 2뎀 2뎀 치다가 그때 스마이트 뽑은 다음에 4-4 주고 펑. 어떻게든 되겠지. 다 깔아서 정리하기 힘들게 만들자. 카드는 근데 10장이다. 웬만하면은 키각이 다음 턴에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. 아 그거다 3번 치는 거. 탄광군각을 볼 순 없었고. 빛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리. 예요. 예요. 없는 것 같아. 아 고기할 탈 거니까. 진정한 힘 내면서 나오죠. 이것도 데미지로 칠게요. 아 이걸 다 됨. 데미지로 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천보보다? 아닌가? 같이 힘을 줘도 우리 의미가
이게 4위로 해갖고 귀찮게 만든다? 아니야, 이게 맞는 것 같아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스마이트 각이 뭔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. 카리엘, 아 카리엘이다 이건. 카리엘밖에 없다. 카리엘 후 스마이트다. 이거 드로우해주고. 아 아니네, 마지막에 이거 발랐었네. 아 졌다. 사제는 안 뚫리네. 도중에 알이나 하나씩만 들내면서 할걸 그랬나? 그러면 또 애매하게 각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서.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사제전. 별들은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? 그쵸, 사제 계속 핸드 많았어가지고 어떻게든 했을 것 같지. 아 얘로 그냥 얘가 도중에 떴어야 되는데 아깝다. 딴 거 가죠? 너무 사기당했어. 저 샹년 인사 저 막내. 저 사람 돌크리트다. 방금 내 감정 공감해줬다.